니들 뭐야? 니들 뭐해? 비켜, 나 학원 가야 돼. 비켜, 나 학원 가야 돼. 야, 돈 좀 빌려줘봐. 왜 성형하게? 야, 이씨. 야, 나 지금 파마 풀린 거 안 보여? 나 파마 다시 해야 되니까 빌려서라도 갖고 오라고. 야. 돈 없어. 아, 야, 내 가방 좀 들고 따라와. 보다시피 난 너무 연약해서 가방 들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너 가방 한 4개 들어도 될 것 같아. 아우 진짜. 야 너 일로 와. 아, 따가 와, 따가 와. 왜 그래? 야, 아 때려. 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야, 도와주세요. 야, 도와주세요. 야, 저기 좀 분량 내려가자. 아, 도와주세요. 감수 아니다. 야, 야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거야. 그냥 가자. 이 김보성이는 우리 불을 보고는 친할 수 없다. 야, 잠깐. 야. 야, 넌 의리지만 난 의리벌이하잖아. 어? 아니야. 가야 돼. 아, 그냥 가자. 어, 여성들. 저 여성 보내줘. 아씨, 가다 길 가세요. 이 어린 놈들이. 아, 뭐야? 왜 때려요? 저는 마진 학생이에요. 왜 때려? 아 진짜 일로 와봐요, 씨. 아 진짜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아저씨 무슨 소리야? 때려! 아저씨 실제로 사도 피쳐. 아 어쩌라고? 때려요! 왜 때려요? 어디야? 도와줘. 어. 야. 뭐야? 아씨 뭐 한패야? 네? 한패야? 아 전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아 뭐야? 왜 때려? 네 여학생들이 참는 거야 지금. 아 참으면 어쩔 건데? 어쩔 거야? 뭐야? 아, 참아. 어디야 도와줘. 아우 야 그러니까 이럴 때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자니까. 아니 이경규 씨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네. 아, 그렇죠. 아주 난처한 상황이죠. 그래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10대 청소년들을 나무랐던 어른이 이 10대들에게서 변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담배를 빌려달라고 말했다가 후증을 당하자 집단 폭행을 시작한 것. 최근 이처럼 10대들의 잘못을 지적하다 오히려 변을 당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 선도하게 되면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나서야 한다, 김보성 씨입니다. 세상이 흉흉하다, 피해야 된다. 피해요? 바로 끼어드느냐? 늘려세요. 나서야 한다, 8분. 이야. 피해야 한다, 5분입니다. 일단 김보성 씨는 나서야 한다 쪽에 그럼요. 누르셨을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럼 어떤 분은 어떤 분 지지하셨는지. 올려주세요. 근데 의외의 대답이 한 분 계시네요. 제가 딱 보니까 오한진 박사님이 나서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주 의외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가 의외예요? 아니, 저, 아니 평소 이미지가 아니, 있잖아요. 오 박사님 하면 비급의 상징인데. 그렇죠. 의외네요. 왜 나서요? 나서야죠. 여러분의 딸, 네. 여러분의 어머니가 당하고 있다. 반드시 나서셔야 됩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당한 사람은 병원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맞죠. 병원으로. 아니, 너 박사님 나선 적은 있어요? 저요? 딱 한 네. 번이라도. 많이 나섰죠. 오. 반드시 나서서 중재하고 다 집에 보내고. 저번에도 우리 회식 갔을 때 한쪽이 싸우고 있을 때 엄마사님 네. 그냥 쳐다만 보고 있던데. 싸움이 난지도 모르셨다는 얘기도 네. 있어요. 그분들은 조금 좀 그랬어요. 김문성 씨. 예. 나서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나서야 됩니다. 아. 단지 이제 그 어떤 제압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을 생각을 해야죠. 네네. 무조건 나섰다간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하. 어느 정도 그 무술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안 넣었으면 그건 비겁한 겁니다. 네. 근데 무리가 아직 많아요. 그럼 분위기가 좀 살벌하고 그런데. 저 실제로 그 10대 1로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억울한 거는 두 남녀를 이제 제가 도망가라고 그러고 이제 도망가. 했는데 예. 그게 증인이 없으니까 쌍방 폭력이 돼서 제가 억울하게 된 적도 있고. 사실 김보성 씨 매니저랑 저 매니저랑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저 매니저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김보성 씨는 술집에 가서 매니저들을 여러 명 데리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옆에 정말 이렇게 어깨가 건장하신 어. 그 팀들이 왔는데 또 시비가 붙었대요. 아이고. 시비 붙고 수습은 안 하고 김보성 씨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되셔가지고 나머지 매니저들 뺏싹 마른 매니저 4명이서 그거 다 수습하는데 다 그래가지고 36개로 다 도망가다시피 해갖고 일이 마무리됐다고 그러면서 아이씨. 보성이 형은 정말 나서시기는 정말 잘 나서신다고 아,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김보성 씨하고 술자리가 있는데요 네네. 그런 거 있죠 김보성 씨 정도가 옆에 있으면 네, 술 먹을 때 아무리 무슨 그렇죠. 일이 벌어도 이렇게 든든해야 되는데 네네. 김보성 씨가 있으면 안 든든해요. 오히려 더 진짜 아까 더 엮이는 일이 많이 생기지 편안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 불의를 보면 참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불의 자체가 김보성 씨가 아닐까요? 의미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항상 약자한테 약하고 착한 사람들은 착하고 네. 강자한테 강한 게 정의로운 거죠. 아하. 저는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시비를 건 적이 없고 단지 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무리해서 이제 하다가 보면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네,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시면서 주먹을 쥐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 좀 해도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네, 김보성 씨가 사실은 표창장을 받으셨어요. 명예 경찰로서 네네. 경찰과 공조 수사를 해서 범인을 진짜 잡으신 적이 있답니다. 그래. 진짜 그 거리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많이 사진을 찍었어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10대 1 어떤 10대 1. 그 어떤 격투 이런 것도 네네. 근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아하.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아니 근데 요즘 세상에는 내 말은 정의로운 것도 참 좋지만은 빨리 이런 전문가 경찰을 불러주시든지 괜히 나섰다가 상처 입으면 집안 사람 이제 장가 갔으면 안 사람 생각해줘야 되지 또 장가 안 갔으면 엄마 입장에서 내가 미쳐 너는 왜 꼭 그런 데 나서가지고 이렇게 매 맞고 오니 이제 이렇게 되면 대래 또 저쪽보다도 이쪽이 또 범죄가 될 수가 있잖아 잘못하면 우리 애 생긴 거 봐봐 이렇게 낮추면 저기 나서지 말라 이거죠 그거는 네. 전문가한테 딱 빨리 냉기고 근데 제가 자기 피해야 네네. 돼 알았지? 김보성 씨를 오늘 제가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안 그래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 이 다음에 나이 먹잖아요 나이 먹어서 성질만 남고 힘 떨어졌잖아요. 그래. 그때 위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범균 씨가 네. 한강에서 그 자살을 시도한 시민을 설득해가지고 구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아 이게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 네네. 여성분 두 분이서 네. 설득을 하고 계셨어요. 정 씨와 서너 명의 젊은이들이 난간을 넘어서 온몸으로 남성을 막았습니다. 남성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면 불의를 보고 못 본 척 한다는 게 제 성격인데 네.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던 게 저밖에 없어가지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주위를 일단 두 번 살폈는데 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도움을 청했죠 남성분에게. 그래서 남성분하고 같이 그분을 이제 내려드리고 119를 부르고 네. 그다음에 안전하게 그분을 귀가 조치하시는 거를 저희 도와드렸죠. 근데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신을 나름대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잘 했어요. 이게 이제 잡다가 네. 그 몸무게 같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네. 저쪽 그 보호자가 네네. 이 사람이 밀어 떨어졌다. 거기 그런 애매한 부분도 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그래, 이제 옆에 그렇게. 증인들이 있다든가 또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네. 무조건 가 되돌아가지고 했다가는 나중에 좀 불이익을 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죠 우리 저 이병훈 위원께서는 네, 말이죠. 이분도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용감한 시민상을 또 탔어요. 네. 성추행범을 격투 곁에. 이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설명 좀. 정확하게는 성폭행범이고요. 어머,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고3이고 네네. 야구선수인데 제가 마침 시간이 돼서 이제 12시경에 밤 12시에 집 앞 놀이터에서 스윙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네. 1시 정도가 넘었는데 새벽. 네. 그 놀이터 바로 앞에 가정집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났어요. 그 젊은 사람이 그 비명난 그 집안에서 튀어나오면서 도망을 갔어요. 현역 때 참 공은 그렇게 못 잡았는데 제가 네네. 이거는 잡아야 된다 싶었죠. 본능적으로? 사람이 체격이 작아 보였거든요, 멀리서 볼 때는. 네. 근데 점점 다가갈수록 거만한 거예요, 일단. 덩치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고 저희 가족도 있었는데 아 어차피 나 발 느린 거 아는데 그냥 못 잡은 척하고 놔줄까 싶었죠.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육두문자를 날리는 바람에 제압을 했죠. 나중에 경찰 불러서 해보니까 성폭행범에다가 동종전과 2범이었고요. 근데 그 긴 대치 시간 동안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나요? 아 새벽이라. 그거예요. 그 물론 저희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은 이제 못 오게 했지만 예. 주변에 꽤 사람이 많았어요. 뭐야, 젊은 근데? 사람도 많았어요. 어머. 그런데 동영상이 그 다음날 하나 떴는데 뭐라고 네. 떴냐면 이병훈 해설위원 반인 반수 이렇게 떴어요. 그 격투를 벌이고 있을 때 와서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누군가가 그걸 찍어. 찍은 거예요, 동영상. 그저 우리 저 부인께서는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그래, 드셨어요? 뭐. 제가 옆에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같이 있었는데 하도 그런 걸 많이 막 옆에서 누가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거 보면 쫓아가서 막 혼내고 때리고 막 그러는 게 하도 많아서 때리고는 말. 그런 게 많아서 저희는 아빠가 뭘 하면 이렇게 말려요. 네. 뛰어나가는데 가지 말라고 저는 막 잡았어요. 또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지금 1m85에 90kg가 나가요. 아빠를 데리고 그래 나무로 숙지는 못 가고. 근데 이병훈 씨가 이렇게 정의로우시면 아드님들이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 네, 큰애가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둘째, 고3짜리 둘째는 네. 불의를 보면 너무 잘 참아요. 그것도 힘든 겁니다. 네, 운전을 하다가 보면 네. 비상등을 켜거나 깜빡이를 켜면 끼워줘요. 그냥 쑥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문 열고 꼭 한마디를 해요. 정직하게 살아라 이래요. 문을 열고 애들 어렸을 때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네네. 제가 딱 어머 운전을 하다 보면 끼어드는 차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둘째 꼬마가 예전에. 문을 지가 열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병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건 현장에 네. 정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 상세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김부성 씨는 정인이 없는 것이 말이죠. 저뭐 옆에서 봤던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뿐이지 뭐, 있으시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김부성 씨처럼 이렇게 강하게 생긴 분들이요 오히려 그래. 싸움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 그래요? 상대가 아예 덤비질 않죠. 우리 박준희 씨 안경만 네. 벗으면 안 그럴 것 같아. 안경 벗어봐. 여기 입이냐 여기 코나 여기 얼마나 그냥 아주. 옛날에 이쁘게 생겼죠. 이거 벗어도 좀 눈은 무섭습니다. 아, 보이죠 보이죠. 벗으니까 더 멋있네. 멋있어. 이윤석 씨. 네. 피해야 된다. 왜 피해야 됩니까? 우리 저 이병훈 씨나 김보성 씨 같은 분들을 일단 존경하지만 네네. 누구 일에 끼어들 몸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아주 술 같은 사람이에요. 예.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부럽고 예, 네. 남을 돕기 전에 그냥 남한테 부축이라도 받지 말고 살자라는 게 저의 다음 목표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네. 제가 직접 겪었는데 이 살다 보면 선악이 명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엉뚱한 피해자를 낳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제가 중학교 때인데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는데 누가 소매치기야 그러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난리가 났죠. 자 이대로 아무도 내리지 말고 경찰서까지 갑시다 하고 가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소매치기 찾았다 보니까 제 주머니에 돈이 몇백만 원이 들어있고 에? 그걸 발견한 아저씨는 제 몸을 막 꺾고 막 비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는 아니에요! 막 이러고 있고 아이고.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는데 그런데 다행히 한 분이 저 청년의 눈빛은 그런 짓을 할 눈빛이 아니다. 네? 그 주민증을 그래도 한 번씩 다 조회를 해보자. 네. 조회를 한다고 하니까 버스 승객 중에 한 놈이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제가 오해가 풀려가지고 네네. 학교에 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나를 잡은 사람도 나중에는 나한테 미안해하면서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고 저도 억울은 한데 네네. 그 사람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때로는 좀 명쾌하게 사건을 좀 알아낸 후에 그 다음에 관여할 필요는 있다. 저번에 그저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술을 먹다가 네. 옆 테이블에서 막 싸움이 일부 직전에 네. 제가 형이 나서서 딱 그 제압하는 거 형님 그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게 아니고 강남에서 이제 형님하고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이제 음악 막 틀어주는데요.
옆에 앉은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뭐 좀 다툼이 났나 봐요. 막 병을 깨고 막 피를 막 흘리고 어머, 막 좀 뭐 이 자식아 그래서 막 싸워요. 네. 그래서 저는 형님 빨리 나가죠. 네.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형님이 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향해서 싹 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오! 옆에 말이야 사람도 많고 나 너보다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 어른들이 있는데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우와. 그 친구들이 경경님을 딱 보더니 아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그 복수절전 이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뵙지 못하고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를 막 구하고 저 잘못한 거 알면 됐어. 자리로 돌아가서 먹어. 저 술값은 내가 오늘 낼게. 이야. 와. 나갈게. 예. 그리고 이제 요거만 따로 공영 방송으로서 매진할 수 없습니까? 요 부분만 따로. 야. KBS 프로그램 출발할 때 요 부분만. 네. 저희가 애국가 다음에 넣는 방향을 애국가 당하기 전에 내 이 모습 한번 나오고 애국가 나오고. 네, 애국가. 성질이 들었다는 게 온 국민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이경규 씨 혹시 그때 뭐 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젊은 친구들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보면서 눈알이나 좀 돌려봐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히면 나 나오면 좋게 마무리했는데. 아 그 젊은 친구들 저요 젊은 친구들. 참. 제가 볼 땐 돌릴 뿐이에요. 그렇게. 괜찮으세요? 눈알이나 돌려봐 이런 젊은이들은 제가 깔끔하게 혼냅니다. 눈알이라니. 눈을 돌려주세요. 자 우리 쌤. 예. 났어야 합니까? 폭행 사건 일어났으면 전 당연히 그 사업이 말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번에 또 이렇게 사업 말리다가 네. 그 경찰서까지 간 경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둘이 좀 예? 떨어지라고 이렇게 네. 그 얘기했지만 저도 가서 조사 받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괜히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설랑설레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왜 끼어드냐고 그런 욕 같은 먹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꽤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외국 사람 한국 사람 떠나서 한 명 생명 이렇게 그 보호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안 다칠 수 있는 입장 만들 수 있다면 제가 그 사는 역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서로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작 신고하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까? 오박사님. 그래서 그걸 이 방광자 효과 또는 뭐 구경꾼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제 분석해본 결과로. 네네. 사실 사회적인 제도가 이런 것들을 다 커버 못합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잖아요. 그 당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참견을 하고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사회 정의가 서는 거지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서질 않죠.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꼭 정의만은 아니어도 네. 용기를 사실은 가져야 된다는 네. 거죠. 우리가 의협심은 누구나 가지고 살아야 되고 네. 또 그렇죠. 정의는 사실 개인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네네. 저도 젊었을 때는 막 우리 김보선 씨 같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제 친구들 중에는 괜히 나서가지고 병원에 누운 애들 많아요. 아.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이병수 씨 말씀만 봤다나 성질은 남고 힘은 사라지고 이 의협심을 가지고 사는 네네. 사회보다는 사회적인 협력으로 네.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뭐 범죄 현장을 보고 신고를 안 해도 처벌하진 않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자기한테는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으면은 네네. 처벌받아. 이거는 이제 착한 사마리아 법이라 그래요. 아, 착한 사마리아 법. 성경에서 나와가지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이제 국가나 이런 사회 전체 안전망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네네.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네. 근데 그게 불상사가 생길 때 그 사람한테 보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급박하게 자기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나 중요한 상황 같으면 나서야 될 수도 있지만은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자기가 나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같으면은 안전하게 그 도움을 대신 신고해 주는 거 이런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어요. 김보성 씨가 정의 좋아하시니까 김보성 법 하나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름을 따서. 예. KBS 한국.